네. 누빗은 AI 사고든 화재든 네. 여러 이벤트들을 이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먼저 인지하고 예측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누빗은 AI. 아, 이번에 저것도 좀 해주시기로 했어요. 아 근데 이번 우한 폐렴 사태도 가장 먼저 예측했던 게 그 미국의 CDC 같은 데가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무슨 AI 회사였대요. 그래? 네, 먼저 그래서 예를 들면 SNS든 이런 데서 막 뜨는 것들을 먼저 예측해갖고 우한 폐렴 사태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일단 오늘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등 특히 이제 주식 중심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갑작스럽게 저희가 모여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참 푸근하신데 굉장히 냉철하시고 아주 차분하신 게 매력입니다. 이번 사태도 너무 저 흔들리지 마시고 좀 중심을 잡고 잘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이번 사태를 그 사스 때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사스 때도 주식이 당연히 많이 떨어졌겠죠. 전 모릅니다만. 네, 네. 그때는 사실은 그 사스 때는요. 네.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 이전부터 약했습니다. 네. 약세장이었죠. 지정학적으로 사스가 2003년도 봄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2003년 3월 달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했죠. 2003년. 그렇습니다. 네. 사스가 터지기 직전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IT 버블이 터지면서 네. 소위 더블 딥이라고 하는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또 한국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카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SK글로벌이라고 하는 그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네. 주가가 이미 많이 2002년도 약세장이고 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스가 터졌을 때 시장이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홍콩 증시만 좀 많이 떨어졌고요. 당사국인 시장.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보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 구미권 증시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쉬는 동안에 금요일 밤에 거래, 어젯밤에 거래 이틀이 벌어졌는데 금요일 밤은 좀 덜 떨어졌습니다. 미국 좀 덜 떨어지고 유럽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글쎄 올랐더라고요. 유럽이. 그런데 예, 주말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오늘 밤에 반응을 해서 결국은 뭐 미국 시장이 한 2% 넘게 S&P 500 그리고 나스닥 2% 넘게 조정을 받았고 근데 S&P 500보다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2.5% 네. 나스닥이 2.8% 그리고 이제 브라질이 4% 네. 아르헨티나도 4% 많이 오른 순대로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게 어떨 때 선택적 지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나쁘다. 그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미국 실업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아 그럼 미국 중앙은행 금리 낮추겠네 그러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기가 나쁠 때 그거 그대로 반응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시장대로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동안 5%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네네네. 때문에 뭐 오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을 여지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를 어쨌든 악재인 건 맞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도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팔 수 있는 기회로 포착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아직까지 뭐 큰 추세가 뭐 꺾였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 조금은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구미권 증시가 이틀 동안 좀 급하게 조정받은 여파가 오늘 한국 시장에 옮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근데 보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비교적 크게 빠졌고 어제도 보니까 뭐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네. 그 개별 주가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 증시를 보니까 예를 들면 카지노 업체 중에 윈이라고 있거든요. 윈이라고 네네. 그게 이제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카지노지만 네. 마카오에서 비즈니스도 크게 하니까 굉장히 크게 빠지고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여행 관련된 주식 뭐 이런 것들. 익스피디아 뭐 이런. 네, 그런데도 많이 급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반도체 주식이 급락을 하는 거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좀 불안할 때는 이익 실현해버리지 뭐.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질병의 영향을 받는 주식의 급락과 더불어서 많이 올랐던 주식의 급락세가 같이 나온 거는 앞으로도 그럼 좀 올랐던 주식들이 우리 증시에도 좀 차별적으로 있잖아요. 뭐 네.
예,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또 하드웨어 뭐 이런 쪽에 예, IT 그래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나 연초에부터 굉장히 좀 올라서 괜찮은데 그러면 일단 이익 실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예. 뭐 팔기 위한 어떤 빌미를 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준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이제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알기는 힘든데 금융시장이 역병에 대해서 어떤 통찰이 있겠습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과거의 학습 효과에 따라 반응을 하는 건데 예. 뭐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결국은 인류가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해내면서 예. 단기적인 샥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이번까지도 무난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은 뭐 그런 것 같고 다만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문제가 사스 때만 못해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라고 보면 네. 결국 뭐 펀드멘탈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이제 공자님 말씀 같긴 하지만 뭐 그것밖에는 사실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기의 큰 흐름을 바꿀 거냐? 그러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게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 기준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네. 9월에 바닥 치고 10월부터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그동안 이제 글로벌 그 경제를 억눌렀던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역풍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기의 방향 자체를 바꾸긴 좀 힘들 것 같고 또 두 번째 자산시장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경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앙은행이 또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여름까지 미국 시장이 횡보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재정증권 매입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돈을 푸니까 네. 그때부터 주식이 훅 또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또다시 이제 중앙은행이나 이런 쪽에 또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영향을 받는 주식 예를 들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한국은 반도체 주식 많이 올랐고요.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주식. 그런데 예. 뭐 후자 쪽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타격이 있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은 주식들의 경우에는 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뭐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은 경험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꺾이는 흐름은 장기화되진 않았기 때문에요. 뭐 저라면 조금 추이를 보면서 좀 버티는 게 네. 지금 좀 맞는 대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얼마 걸립니까 이거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그때 그때 다른데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그 사스 때는요. 네. 이제 홍콩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막 불거진 게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 주가는 3월 17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사실 네. 그때 한국 시장이 별로 조정을 안 받았으면 뉴스만 나빴을 따름이지 다만 그 문제의 진원지였던 홍콩 시장은 4월 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그 메르스 사태 때는 네네. 그때 연초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면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때 고점은 2월이고 네. 그 바이러스가 퍼진 건 이제 여름인데 네. 그때는 주식이 한 10% 정도 코스피가 단기간에 떨어졌습니다. 레벨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스 때는 아주 바닥이니까 네네. 악재에 대해서 투자자들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한 거고 메르스 때는 주가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조금 민감히 반응을 했는데 근데 뭐 이것도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결국 경기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영향을 받을 주식 받지 않을 주식을 잘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 판단에 중국 쪽의 경제는 조금 나빠질 여지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쪽은요? 예. 왜요? 중국은 사실상 지금 뭐 6% 경 성장하는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면 조금 과장이겠지만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도 높아지는 네. 약간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식의 이제 불황이 있는 건데요. 네. 중국을 그 전 세계 제조 공장이라고 요즘도 부르는 분이 계시지만 실은 중국 경제가 2차 산업이 제조업이고요.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죠. 2013년부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좋게 말하면 중국 경제가 고도화된 거죠. 그럼 서비스업의 내용이 뭐냐? 다 물류고 여행이고 뭐 택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장기화된다 그럼 중국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네. 2003년도 그 사스 때 한국은 별로
그 영향을 안 받았는데 홍콩은 한 달 반 정도 더 이제 영향이 있었다는 점 감안한다 그러면 네. 제 생각에는 뭐 위기의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자산 시장이 다른 쪽보다 좀 부진할 가능성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그렇게 안 좋으면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을 네. 중국과 같이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악재긴 한데 네. 그래도 한국 주가는 8년 전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좀 덜 오른 측면이 있고 또 반도체는 많이 올랐다는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중국 경기와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정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관광객들의 영향을 받는 이런 쪽은 네. 부진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저 센터장님 말씀은 그 물론 이제 이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언제쯤 소멸을 될는지 진짜 정말 세계적인 어떤 무슨 질병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데 알 수 없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굳이 구분해내자면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산업, 네. 뭐 중국의 여행 이건 뭐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예, 온다 그래도 우리가 환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전에는 이거 다 터지기 전에 제발 좀 많이 와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리전업을 하다 그러나 관련이 없는 산업이거나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또 일부 외신을 보니까 우한 지역 근처에 중국 그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공장들이 거의 많이 있대요. 우한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뉴스들을 아침에 이제 봤는데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려면 만약에 하려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올해 내수 진작을 위해서 뭔가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대책 같은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더 나올 수 있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스 때도 그랬죠. 그럴 수 있죠. 예, 2008년도 금융 위기 다음에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개 이제 퍼즐처럼 돌아가는 건데. 예. 근데 중국은 돈을 풀더라도 그 효과가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측도 있고 아니라는 측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 좀 뭐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게 뭐 미국의 논리죠. 그렇죠? 미국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범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로 조금 이념 지향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좀 가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민영화.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정부나 지방 정부나 이런 그 공기관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구조조정 하려면은 그 오너십을 바꿔야 됩니다. 예. 공무원들이 무슨 그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일자리 없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그 국유주 매각이라고 하는 민영화 작업이 매우 더디고 하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이 돈을 많이 풀면 저는 뭐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기대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일종의 몰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 또 모순을 많이 쌓는 그런 행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하려고 뭐 이것저것 저 약 쓰는 게 몰핀 같은 효과일 뿐. 몰핀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좀비가 존재하게 되면 네. 그 과거에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왜 왔나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공급 측면에서 부진인데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일본이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그냥 뭐 계속해서 부실을 안고 가다 보니까 한국의 외환위기식의 커다란 크라이시스는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기업으로 계속 경제적 자원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건 좀비입니다. 그쪽으로 경제적 자원이 가면 증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원을 파괴하는 건데 저는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 쓰면 단기간에 경제 지표가 꿈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게 전 좋은 처방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네. 뭐 경기 부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덮어버리고 근데 참 힘들죠. 이게 참 말이 쉬워서 구조조정하는 건 자기 생사를 또 이제 자르는 건데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증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항상 이런 일들이라는 게 모멘텀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 안 그래도 빠질 때였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센터장님도 이 시작할 때 안 그래도 좀 조정 받을 무렵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지수 때 이 일이 이제 촉발을 했습니다만은 네.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그 모멘텀 하락 반전의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연간으로 이제 하락 반전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네네. 오늘 종가가 나와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부담스러운 지수 때였다고 보세요? 아니면 네. 미국은 저는 작년부터 굉장히 좀 과하게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제 제 전망이 틀린 것이죠. 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좀 미국 주식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반도체 경기 좋아지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네. 1월 수출에도 나타나고 있고 현물 가격의 어떤 반등으로도 나타나는데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요.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한 21조 원 벌었습니다. 올해에게 한 30조 원 될 것 같아요. 50% 증액이익이 많이 늘죠. 내년엔 이게 40조 원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 지금의 추정치인데 그래서 이익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게 2018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43조 원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증익 내년에 대규모 증익이 돼도 2018년 이익에 못 미치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갚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제 싸지 않을 레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동인이 뭐냐. 저는 뭐 애플 같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비교 주가로. 예, 그럼 삼성전자 너무 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 주식을 선도하고 있는 소위 뭐 미국의 판 기업이나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간 그런 유의 주식이 얼마나 더 오르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제 두 가지의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뭐 그 주식의 스타일을 다 떠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 9월부터 단기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이제 돈을 또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6월 말까지 지금 이제 약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끝날 때쯤에 전체적으로 주식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미국 FOMC 지금 멤버고요. 또 이제 지역 연준 총재인 한 사람이 캐틀란인가요? 이 사람이 연초에 이제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좀 경계심. 네. 이제 이런 이제 표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뭐 늘 생각합니다만은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구글과 같은 기업이 꺾이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너무 그들이 잘 나가고 너무 그들이 공룡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들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반독점 이제 그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참 아마존을 보면 드는 생각이 이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플레이어가 시장을 장악해서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그럼 아마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했던 게 있나? 굉장히 싸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이 잠식하는 거는 소비자는 싸게 합니다만은 공급 서플라이 체인은 아마존이 거의 다 파괴를 망해버리죠. 하고 있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 이걸 뭐 허락하네 안 하네 뭐 그런 논의를 하잖아요. 합병을. 사실 시장 논리로 보면 관치가 너무 개입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실 너무 커지는 플레이어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논의의 과정들이 저는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올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분석이 아니라 직관인데요. 제가 요즘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느끼는 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아마존 주주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 시총이 1조 달러 넘는데 이익은 얼만큼 돼서 PER이 몇 배입니까? 그러고 보면 잘 모르세요. 아마존 PER이 몇 배인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적정한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감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기술주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까지 같다는 생각이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한 돈만 원 정도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아래쪽으로도 만 원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역까지는 간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향방을 지고 있는 거는 네. 미국 기술주 올 중반 이후로 올해 중반 이후로 뭔가 조금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까지 미국 주식이 갔고 그거를 이제 그 어떻게 뭐 버팀목으로 삼성전자가 올란 주식 오른 장이 있죠. 네. 지금 장이다 이렇게 그렇게 거죠. 생각합니다. 네. 그 단기적으로 네. 일단 이 상황이 뭐 어느 정도 확산될 걸 예측을 하고 이제 뭔가를 전체적으로 약간 떨어지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오늘은 예 조정받겠죠. 예. 네,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도 예, 경기를 보면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예. 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뭐 다 가진 않을 거고 네. 주로 어떤 친구들을 좀 긍정적으로 딜레머이네요. 네. 왜냐하면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45% 올랐고요. 네. SK하이닉스가 55% 올랐습니다. 두 개 합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의 한 28% 정도 설명하거든요. 네. 그럼 다른 종목들이 그 비슷하게 올려도 지금 주가가 한 3,000원짜리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200이라는 거는 앞에 잘 나가는 두 개는 엄청 올랐는데 뒷단에 있는 게 너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고 그려보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한 1,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두 회사를 빼면?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이게 있는 거죠. 아주 좋아 보이는데 좀 비싼 주식이 있고 네. 뭐 별로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걱정은 네. 많은데 아주 싼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전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라면 후자 쪽을 들고 싶습니다. 뭐 지금 보면 굉장히 PBR 같은 거 낮고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도 많은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기업들이 뭐 성장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전 투자하는 데 좋은 거는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그 가치보다 비싸거나 싸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고요. 네. 뭐 기업은 나쁘더라도 그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또 싸다 그러면 좋은 투자의 대상인데 네. 올해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작년보다는 그럼 좀 못 오른 종목들. 뭐예요? 왜? 어떤 제가 뭐 종목을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쪽에 많이 있습니까? PB 뭐 전통 산업 쪽에 많은데요. 전통 산업 쪽이요? PBR이 자동차 부품도 예. 있고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자동차 부품하는 상장사 그 대표님들 뵙고 그러면 네. 회사를 접고 싶으시대요. 너무 경쟁하기도 힘들고 또 조금 뭐 냉소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그 아버님 그 창업자가 대기업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 과장 술 사주고 이런 것도 이제 본인도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건데 그 회사가 성장성이 없으니까 PBR이 0.2배 0.3배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는 PBR이 0.1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이 사업을 접는다 그랬을 때도 그건 주주들에게 전 단기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싸니까 뭐 그냥 접는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또 그게 뭔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뭐 많이 오르고 좋아 보이는 주식보다는 네. 나쁘지만은 싸 보이는 주식들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주식이 언제 좋아질지를 알긴 어려워서 배당 수익률 배당을 주는데 네. PBR이 0.5배 미만인 주식 금융주 빼고 제 생각엔 그런 주식들이 좀 사서 기다릴 만한 뭐 그게 뭐 언제 올라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적고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전통 산업 쪽에 더 빠지기도 힘든 주식. 사실 뭐 시장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천정 위에 올라 있는 주식들보다는 그런 참, 주식들이 전 나아 보입니다. 인내력이 필요하죠. 그런 주식 갖고. 그래서 있어요. 중요한 게 배당이 배당도 없이 그런 주식 들고 있게 되면 참 힘든데 네. 그래도 배당을 주는 주식이라면 좀 버틸 수 있는 명분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FOMC가 오늘 시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시작. 우리 시간으로 내일 하고 목요일 날 새벽에 네. 나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네. 나와요. 뭐 이번에는 뭐 특별한 이슈는 좀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뭐 사실상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바통이 지금 이제 정부가 좀 해달라라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정 정책을 쓰라는 건데 좀 뭐 금리가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이 좀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중앙은행가들은 뭐 판을 바꾸진 않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네. 공은 이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로 좀 네. 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식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주식은 또 오늘 증시 각도기한테 좀 그렇죠? 여쭤봐야 되겠죠. 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마 자,
자주 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안 그래도 자주 뵙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녁에. 자, 그러면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